네,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 운구 차량에 대한 에스코트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는 건데요.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하는 국가유공자 유해가 경찰의 호위 속에 위험을 갖추고 이송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경찰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며 국립제주 호국원으로 다가옵니다. 그 뒤로 차량들이 줄지어 따라옵니다. 이내 입구에 멈춰선 차량. 차량에 실려온 유골함이 조심스럽게 호국원 건물로 옮겨집니다. 육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고 고두원 씨의 유해입니다. 양지공원에서부터 1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국립제주 호국원까지 경찰의 호위 속에 옮겨진 겁니다. 제주 경찰청이 국가유공자 장례 운구 차량에 대한 에스코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희망할 경우 경찰이 순찰차나 사이카 등으로 운구 차량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겁니다. 국립제주 호국원 개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제주 보훈청과 제주경찰청이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4번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67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224명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 배웅했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넋을 다시 한번 기르고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 고인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히 갈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에스코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호위 속에 아버지의 유해를 호국원에 안장한 유족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원래 올때 이제 그 날씨도 맑진 않지만 그래도 비도 오지 않고 또올때 이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그 아버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기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는 이 같은 사업이 유족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